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재앙과 재난의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고대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나라와 나라가 교통이 차단되어 버리고 입국을 폐쇄하는 이러한 일은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각 나라가 지금 정치가 마비가 되고 경제가 마비가 되고 사회가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의 발달은 또 과학의 발달은 앞으로 더 많은 지금보다 더 심한 재앙과 재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기쁜 소식을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난 후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소식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부정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며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면 맹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설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제시하는, 부정하는, 그리고 그들이 비판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은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도 그것이 사실이면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면 역시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근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 신앙심이 약합니다. 기독교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과 같은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경책도 세상책과 다를 바 없이 공상과학 이야기나 전설의 이야기, 동화 속의 이야기, 인간이 지어낸 한편의 소설 같은 이야기로 말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먼저 성경을 접근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앞으로 어떤 재난이 어떤 재앙이 또 닥쳐올지 모르는 이런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말씀을 듣고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이 한 가지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전부 인간들이 교주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신격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에 관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동시에 이사야 3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구약 성경 39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1500년이 걸렸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약 1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66권이 기록된 시기는 약 1600년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태어난 고향이 다르고 태어난 시대가 다릅니다. 최소한 몇백 년 단위를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 사람들에게 수십 명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수십 명에게 기록하게 하십니까? 나라가 다릅니다. 인물이 다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구약 성경은 특히 서로 만나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다면 그들이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다섯 권의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가르쳐 신학적인 용어는 모세율법,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권의 책을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도 중요합니다. 도덕도 중요합니다. 철학 얘기 중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독교를 비판하고 세 가지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특히 교회 생활에서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는 성경에서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 지구의 넓은 곳에 광활한 곳에 작은 한 땅을 지명을 하십니다. 700년 전에 지정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700년 전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께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곳에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지명하셨고 지정하셨습니다. 태어나실 곳과 죽으실 곳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에서 계실 것인지 75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것을 지명하셨고 지정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세 사건은 기록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치앞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런 전혀 무지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700년 전에 그분이 태어나실 곳을 그것도 큰 도시가 아닌 그 당시에는 태어나실 곳에 예수님 오실 때는 그것은 동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가옥이 몇 가옥이 없는
그 나라의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작은 단 동네에 하나님이 이미 700년 전에 지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시는 자리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계실 때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 이 사건을 어떤 사람 무덤에 계실 것인지를 750년 전에 하나님 이미 준비하셨고 지명하시고 지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이 땅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이 아담 하와는 창세기 3장 1절에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뱀을 통해서 그들은 먹게 됩니다. 이 뱀을 가르쳐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계시록 12장 9절에 엿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있습니다. 사탄 마귀였습니다. 사단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을 읽고 난 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단 마귀 하시는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땅에 오시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 마귀는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이 사탄 마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만듭니다. 성경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란 단어를 주목합니다. 먼저 성경의 배경이 되어 있는 이 문학사상 그리고 관습이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 문학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관습으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민족은 여자는 호족에 올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430년 노예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애굽에서 나온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250만 명 정도의 대민족이 이동했을 것이다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장정은 남자들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병의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은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으로는 남녀 간의 관계에서 후손이 왔다면 당연히 남자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는 없습니다. 단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상관없이 한 여자,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아니고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 처녀의 몸을 통하여 남자는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 예수님께서 죽으실 곳,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시는 곳, 700년 전, 2000년 전, 그리고 750년 전에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먼저 소개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 사건을 부정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을 부정하며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앞에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사실의 입각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700년 전에 기록된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가 기록한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실 곳을 베들레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한 참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700년 전에 이미 700년 후에 이 땅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실 때 태어나실 곳은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그곳을 지명하셨고 지정해 놓으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은 동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민족사의 지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초라한 곳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을 준비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장소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 죽으러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삭이 올라간 이 산을 가리켜 모리아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성경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는 3일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3일째 날 모리아산에 올라갔다가 죽으러 올라간 이삭은 살아서 내려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으러 올라갈 때 자신이 죽을 나무를 치고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로부터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으러 올라갔다가 살아서 바로 내려오고 난 후에 약 100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정확하게 BC 967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삭으로부터 솔로몬 시대까지는 1000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곳을 가리켜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죽으러 올라갔다가 살아서 내려왔고 3일길이라 했습니다. 3일은 우리가 무엇을 연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미 이삭은 집에서 났을 때 사흘길을 걸어간 것은 이미 이 사람은 죽기를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미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3일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세워졌는데 이로부터 1000년이 또 흘러갑니다. 이삭으로부터 예수님 오신 연대까지는 약 2000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전 성경은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정확하게 예수부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750년 전에 어느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실 것을 이미 지명하셨고 지정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의 묘지에 장사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이사야서 기록은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약 75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5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묘지에 장사 되셨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 고난은 코로나 바이러스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지금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과학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명예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사신의 지식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만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바라볼 때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 세상 지금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불안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려움의 소리, 염려의 소리가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옥 갈 인생을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스스로가 노력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영원히 십자가에서 떠나셨습니다. 운명하시는 순간 마태복음 21장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 휘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이 있고 이제 죄인 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가운데 두꺼운 벽이 있습니다. 아무나 거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매달리신 채로 살이 찢으신 상태에서 숨지실 때에, 운명하실 때에 바로 산 아래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둘로 찢어져 버립니다. 위에서 찢어진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방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면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그것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죄인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휘장 찢어진 순간 무덤이 열려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덤 같은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무덤 같습니다. 무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내 마음은 답답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죽었나요? 은혜가 죽었고 소망도 죽었고 감사도 죽었습니다. 내 마음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내 가정이 무덤 같은 가정이 열려버렸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민족이
무덤 같은 이 시대에 주여 우리 민족의 무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일곱 가지를 이기셨습니다. 첫째, 마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가 무덤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네 번째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다섯 번째가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섯 번째가 저주의 권세를 이깁니다. 일곱 번째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다 거기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결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소망한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모든 것이 불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총깔은 거길 우리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오늘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